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원특례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 필요성과 더불어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에 대해 알렸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수원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가보시죠. 수원특례시가 오늘 오전 10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는 퍼레이드 개최, 차 없는 마을 재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장환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낙후된 행공동 변화의 시작인 생태교통 수원 2013의 10주년을 맞아 이번 행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방안을 구상하는 축제가 되도록 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더하여 수원시는 도시 전역에 생태교통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것을 알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시청에서 KBPS 윤보영입니다.